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늘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씨가 계속해서 이제 신당 창당에 대한 것을 동네 방네 거의 주요 라디오나 TV에 나가 가지고 다 이렇게 불고 다니기 때문에 참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힘들 겁니다. 예. 그런데 신당이 과연 성공하겠느냐. 아마 이준석 씨가 신당을 창당해서 독자적인 노선을 걷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정치를 하려면 지지 기반이 명확해야 되는데, 누가 저 양반을 지지할까? 아, 물론 2030들 가운데 지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2030들도 글쎄 그렇게 많이는 지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양반의 정치적 기반이 어딘가?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도 뭐, 야밤 넘어 가냐 이 뭐야 이렇게 해서 이준석 안철수를 거론하며 욕설 이렇게 이준석 씨하고 안철수 씨가 이런 나이차가 꽤 많지 않습니까? 네. 나이차가 꽤 많은데 그래도 뭐 말을 할때좀 이렇게 뭐 조금 가릴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뭐막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파문이 또 크니까 또 금세 뭐죠 입장을 바꿔가지고 논란이자 공개 사과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신당, 창당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모이 내용을 월간조선의 박희석 기자가 아주 상세하게 심층적으로 여러분들 잘 분석을 했네요. 이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어려우니까 더 이렇게 소리를 이제 더 심하게 크게 내야 되니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이렇게 라디오 뭐, 오만가지 라디오나 방송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박희숙 기자가 여러분들 상당히 글을 잘 쓰시죠. 월간 조선에. 이준석 신당의 장례가 어두운 이유. 지역구 당선 사실상 불가능하고 온갖 주장으로 이준석 신당 선전하던 신천하 용인, 이제 본인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죠. 신당 합류는 망설이고 있다. 현역 20명이면 총선전 보조금 115억은 합류 의사를 밝히는 두자간 10명이다. 여당 탈당파에 참여 고자하겠지만 장재훈 불출마로 탈당이 봉쇄되버렸다. 투표소에서 이준석의 표를 줬던 질 2030대 남성은 전체 유권자의 1% 수준도 안 된다. 이준석 등 자칭 개혁보수가 중도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지금 하고 있다. 박희숙 기자가 아주 예리하게 이런 글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상시하게 이런들 옆집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잘 정리했을까? 이 내용이. 근데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두달 사이에 이준석의 검색량이 3.7배 정도 증가할 정도로 그렇게 언론에는 많이 다루지만 세간의 관심이 많은 만큼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되지만 이준석 신당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근거는 찾기가 쉽지 않고 그것은 특히 이준석의 은행, 제3지대 정당들이 그동안 밟아왔던 대부분 성공하지 못한 사례, 국내 정치 구도와 선거 표심 특성, 역대 선거 통계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감안하면 이준석의 신당의 장례는 박다고 보기 어렵다. 이 박희석 기자가 쓰신 글은 상당히 중립적으로 이렇게 쓰려고 빛과 그림자를 다 이렇게 조망했죠. 마지막 결론은 신당이 지지층이 없다는 겁니다. 지지층 기반에 확관 지지층 기반에 그러니까 이준석을 여러분 들어 옹호했던 그런 이 핵심 인물들 예 이런 사람들도 예 그냥 예 조심스럽게 그냥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준석 신당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없다. 지역 기반도 없고 조직력도 없고 자금력을 갖춘 이가 합류한다는 얘기도 없다. 그러면 정치인들 정치에서 이런 지역 기반도 없고 조직력도 없고 자금력도 없으면 이런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냉정하게 아마 이렇게 생각처럼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더 심하게 언론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저 친구가 뭐가 잘 돌아가지 않는 모양이다. 그런데 그거를 박희석 기자가 아주 예리하게 분석을 했네요. 동참 현역 의원은 한 명도 없고 애초에 이준석 씨는 현역 의원 합류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예를 들면 2023년 11월 11일 거는 한 인터뷰에서 국민의 힘 현역 의원 가운데 나와서 신당을 함께 할 사람이 있겠냐는 질문에 당연히 있다고 본다. 이게 뭐 어떻든 이 친구는 뻥도 잘 쳐요. 뻥도 잘 쳐야 <쳐요> 또 정치를 알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준석 씨가 2030대 남성 표심을 자지우지하는 걸로 알려졌지만 이를 입증하는 지표는 찾기 어렵다. 확실한 지지층이 없다는 겁니다. 이 내용도 아주 상시하게 잘 국민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성별이나 연령층에서 이준석 지지층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그래서 이제 빈수레가 여름 요란하지 않습니까 이제 본인이 유일하게 돈 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협조를 얻지 않고 할수 있는 것은 이제 언론플레이니까 그게 굉장히 좀 길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오래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워낙 이제 세상이 급변화 급격하게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시각이 굉장히 짧은데 한 10년 정도 터울을 보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본인의 이름 진태라든지 투자 결정도 완전히 의사결정이 많이 달라지죠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길게 보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러면은 공병호 TV의 설문조사는 어떻게 나올까? 이준석 신당 장례가 어두운 이유, 이르러 월간조선, 신당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96%가 신당 창당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만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물론 뭐 대표성이 있는 그런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그냥 설문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를 말해주는 아주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 이중석 씨한테 대해서 뭐 이렇게 열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이가 존든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경솔하고 경박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이제 사람을 대충 이제 그동안 많이 접고 왔으니까 나름대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어떠든 뭐, 앞으로 이준석 씨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는 알수 없지만,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란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